안녕하십니까.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김영석입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과 시카고 한인정부조달협회가 주최하는 경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 유튜브 방송 세미나는 우리 기업들과 동포들이 새로운 온라인 기반 사업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사부작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경제 유튜브 방송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시카고 조달협회 이남수 회장님과 임원진들 그리고 세미나 강의를 맡아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촬영해 주시는 한미TV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제 유튜브 방송 세미나에 동포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정부조달협회 이남수 회장님이요.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미국 정부조달사업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라는 주제로 아주 특별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도움될 만한 정보들 함께 하실 텐데요. 시카고 한인정부조달협회 이남수 회장님 모셔보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자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이제 한인정부조달협회, 시카고 한인정부조달협회가 있는데, 뭐 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남수 회장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카고 한인정부조달협회는 2013년도에 저희가 발족한 협회로서 미국 정부조달 사업 중에서 지금 한국이나 다른 국가하고 좀 특이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또 한인분들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홍보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시카고 한인정보조달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남수 회장님의 아주 특별한 남다른 그 경험담이 좀 묻어난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과거의 발자취를 좀 짧게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단체가 있지만 특별히 정부조달협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네. 또제 개인 그 경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 제가 이런 협회를 지금 맡고 있는데 네. 저는 1994년도에 네. 한국의 삼성중공업 중장비 사업본부에서 네, 시카고에 있는 미주 법인의 마케팅 제너럴 매니저로 여기 주재원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저희가 건설 중장비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아시는 용어로 하면은 포클레인 포크레인. 또는 굴착기. 그쵸, 굴착기. 근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엑스카베이터라고 부르죠. 엑스카베이터 또는 굴삭기라고 저희는 굴삭기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던 품목이 굴삭기하고 윌로다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1년 저희가 미주 법인에서 그 당시 매출을 일으키는 게한 1억 불 정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그 어마어마한 당시에도. 큰 네. 돈이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봄에 네.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네. 보통 건설 장비가 겨울철에 들어가면은 비수기잖아요. 굉장히 비수기로 들어가거든요. 시카고 너무 춥잖아요, 네, 또. 그렇죠? 춥고 해서 야, 이 겨울에는 별로 할 일이 없겠다 예. 싶었는데 제가 부임한 첫해뭐그 당시에 많은 폭설이 내리는 겨울이었어요. 동부지방 그다음에 시카고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그 당시에 눈이 와갖고 저희가 회사 출근도 못할 정도로 눈이 왔는데 유명하죠, 시카고. 갑자기 저희는 이제 딜러 제도니까 각 주에 저희 중장비 딜러들이 있는데 저희 동부와 이쪽 중부지방에 있는 딜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정부 뭐라고요? 입찰이
떴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 겨울에 무슨 정부 입찰이 뜨느냐 그랬더니 눈 치우는 그 장비로서 윌로더가 긴급하게 그렇군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몇백만 부씩 뜨는 거예요. 눈 치우는. 예, 예. 예. 왜냐면 저희 윌러다가 뭐 보통 한 뭐 8만 불, 10만 불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찰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겨울 전체로 봐갖고는 거의 천만 불 이상의 겨울 동안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매출의 약 10% 이상 되는 거를 그 겨울철에 입찰로서 정부 조달 를 했던 경험을 제가 이제 갖고 있었죠. 갖고 있다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1997년 말에 한국에 이제 IMF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 당시 이제 많은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 저희 사업본부가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사업본부가 볼보의 매각이 그 당시에 됐어요. 물론 뭐 삼성 그 당시 자동차도 그쵸, 그때. 뭐 포기를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회사를 예, 떠나게 된 그 이유가 뭐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나선 저는 회사를 떠나서 99년도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유니소스 아메리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을 하면서도 그 정보 조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미련 네. 아쉬움 네네 그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죠 예.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뭐 저도 막 비즈니스 시작했으니까 예, 당장 이제 시작한 비즈니스를 먼저 정상화 시켜야 되는 예. 게 급선무니까 거기에 뭐 정신없이 매달리고 있는 과정에 한 10년 전 정도에 시카고 코트라에서 예. 저와 이제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한인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한테 제안이 하나 왔어요. 자기네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 정부 조달 제도 중에 좀 특별한 제도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협회를 좀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저거로 뭐 회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한 2년 이상을 끌었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근데 예, 마음에는 있으셨잖아요. 예, 마음은 계속 있었죠. 네. 예, 계속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2013년도에 뜻이 맞는 몇 분들하고 이거 계속 미루지 말고 어렵지만 예, 우리가 협회를 한번 만들어서 예, 우리도 혜택 보고 예. 우리 회원사들도 혜택 보고 또 많은 우리 한인 경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 이거를 홍보를 좀 하자라는 예. 취지에서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 협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4년 전부터 예. 지난 4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우리 협회 회원들끼리만 그 토론한 그 내용들을 주제로 해갖고 예. 세미나를 예, 한 100분 정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지난 올해 못했고 약간 3년을 내리 했었죠. 했었고 올해도 또 계획이 있었는데 네. 뭐 지금 뭐 모든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그렇죠, 좀 많이.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비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그러셨구나 예 방송이 요새 굉장히 또 유용한 네. 그 홍보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부작으로 이왕 하는 김에 네. 한번 우리 한인 경제인들 또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네 개의 주제를 뽑아서 네, 꼭 정부 조달뿐만 아니지만 예. 정부 조달을 포함해서 크게 네 개의 주제를 저희가 시리즈로 이번에 예,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별 방송을 기획하게 된 이제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화가 바로 미국 정부 조달 사업 이것만은 알고 하자 이렇게 이제 주제입니다. 미국 정부 조달 사업에는 어떤 분야들이 주로 많이 있을까요? 미국 정부 조달 사업은 사실 어마어마하죠.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작은
뭐 손전등부터 포함해서 예. 뭐 항공기, 원자력 발전소 예. 이 모든 게 다 포함되고 있는 게 예. 미국 정부 조달 사업이고 규모로 따져서는 연방 정부, 뭐 주정부, 지방 정부 다 합치면은 1조 달러. 예, 1조 야. 달러라는 게 뭐 굉장히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뭐 툭 한번 뭐 1조 달러, 아, 2조 네, 달러 해서 이게 아무것도 진짜. 아닌 숫자로 갔지만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1조 예. 달러 이상이 이제 정부 조달로서 지금 네. 구매를 미국 정부가 네,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이템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카고 한인 정보 조달 협회잖아요. 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인볼브가 된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많은 분들이 예. 정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라는 게 우리가 정부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소방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소방소의 소방관들 그 옷 같은 거 빠는 것도 정부 조달이에요. 소방 장비도? 예, 뭐 그런 거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네, 그것도 정부 조달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네요. 학교가 네. 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무용품. 예. 아. 네. 그 다음에 뭐 정부 건물 청소해야 되잖아요. 아, 그것도.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간단한 것들로 다 예, 정부 조달에 해당된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부 뭐 조달 이러면 굉장히 크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게 정부 조달 사업으로서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지?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벤더 등록입니다. 아, 첫 번째 단계가? 예, 벤더 등록인데, 예. 저는 뭐 한국에서 정부 조달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한국에서는 사실 그 벤더 등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예. 그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차별. 네. 네, 차별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에서 벤더 등록을 할 때 네. 뭐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그 아이템이나 그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예. 유관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네, 회사 규모하고 관계없이 벤더 등록은 굉장히 쉽게 예, 쉽게 됩니다. 그게 일단은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그 특별한 혜택 특별한 제도를 받기 위한 기본 예, 단계가 되겠는데 예, 그거는 그 자기가 타겟으로 한 정부 기관의 예.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때로는 뭐 한 10분 길게는 한 30분 예. 정도면은 벤더 등록이 가능해요. 쉽게 이제 용이하다 접근이. 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벤더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스텝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부 조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방 구매법에 의하면 2만 5천 불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벤더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입찰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자기한테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입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쉬운 거를 뭐 특별히 미국 정부 조달 이것만은 알고 하자라는 네. 제목을 왜 붙였냐.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그렇죠? 네.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들 잘 메모할 준비 하시고요. 네. 네.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네. 정부 조달의 입찰의 기본 컨셉은 네. 무한 경쟁. 예, 영어로 얘기하면 full and open competition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더 등록 회사 사이즈에 관계없이 등록하면 모든 사람이 많겠군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거죠.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기본 컨셉은. 예. 그런데 미국의 특별한 제도는 예. 그 무한 경쟁을 네. 유한 경쟁, 리미티드 컴피티션으로 아. 바꿔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아, 그 네. 제도가 뭔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연방 정부, 예. 주 정부를 예. 포함한 지방 정부가 좀 틀린데 미국이란 나라가 기본 개념이 이게 배려, 아. 배려라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예. 이 정부 조달에서도 배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어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socially 네.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 아. 제가 이제 한국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사회적. 사회적 약자? 네. 네 마이너리티가 될 수도 네, 있고. 경제적. 예. 뭐 약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약자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예. 사회적, 경제적 약자 그룹에 대해서 정부 미국 정부 조달에서는 특별한 아. 혜택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무한 경쟁을 오, 리미티드로 예, 유한 경쟁으로 예. 바꿔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그룹에 대해서 좀 더 기회를 많이 준다. 주류보다는 뭐 비주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회적 약자의 이제 데피니션을 보면 이제 특히 에스닉 그렇죠. 예, 에스닉 예, 예.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약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시안, 퍼시픽 아시안. 저희 한국 네.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예. 분들한테 아, 그다음에 그 여기 인디안. 아, 예. 네. 들한테 저희가 미국 정부에서 그 소셜리 디스어드밴티지 그룹으로 마이너리티 그룹으로 아, 혜택을 예, 별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약자는 뭐냐? 예. 중소기업. 그럴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약간 용어의 차이가 예. 한국은 중소기업청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고 그쵸.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 영어에는 네. 중은 없어요. 그렇죠. 스몰 비즈니스 뭐 이렇게 나가지 예. 뭐 미디움 앤드 스몰 이런 말은 네. 없애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네. 예, 소기업 영어로는 소기업이지만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중소기업이라는 예. 그런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준비 앞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SBA, MBE, DB 서티피케이션이라는 막 어려운 용어들을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예. 사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거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set aside라는 말도 또 있는데 예. 네. 이게 단어만 딱 듣고 보면 갑자기 전문 용어가 막 나오니까 네, 어려워요. 굉장히 이거 난해하게 들어가네? 맞아요.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또 내용을 딱 듣고 보면 네.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예. 제가 오늘 그 좀 굉장히 난해하게 표현되어 있는 예. 그 단어를 아주 쉽게 예.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SBA 8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SBA 8A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SBA 론이라는 용어 많이 그쵸,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예, 그 SBA 론에 나오는 SBA가 바로 이 SBA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에 SBA에서 저희가 정부 지원금 많이 신청했잖아요. PPP. 예. 예,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뭐 처음 들어봤던 PPP라는 것도 결국은 SBA에서 기획하고 SBA를 통해서 정부가 집행하는. 아.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SBA는 영어로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연방 정부의 한국말로 표현하면 중소기업청.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는 구매를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예, 구매를 하는 기관을 감독은 하죠. 아, 네. 그렇지만 구매 자체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SBA에서 발행하는 8A 인증서를 가지고. 연방 정부의 구매 기능을 하고 있는
GSA라는 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또 어렵지 않아요. GSA가 뭐냐면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네. 네. 한국말 꼭 표현을 하면은 영어를 하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죠, 잘. 네. 네.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한국말 표현하면은 네. 연방 정부 조달청. 아, 그렇게 머리 쏙 들어오죠. 연방정부 예, 조달청. 그렇게 하니까 쏙 들어오네요. 네, GSA가 연방정부 조달청입니다. 그런데 네.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청의 역할은 예. 뭐 말 그대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예. 구매를 해주는 기관인데 아. 국방은 제외시킵니다. 국방만 제외. 예, 예. 국방 제외시키고 지금 GSA에서 지금 연에 구매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한 5빌리언? 그래도 크죠. 네. 예, 예. GSA,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 재화, 네. 일반 서비스에 예. 대한 거죠. 예. 예. 국방이나 건설 네. 쪽은 이제 별도, 아. 네, 별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상은 주로 시카고, 네. 일리노이, 그 다음에 미주 한인, 예. 또 우리 한국에 계시는 경제인분들이 많이 보실 때 예. 주로 가능한 한 많은 합집합에서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국방 쪽은 우리가 좀 특이 분야니까 예. 예, 일반 재화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에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하고 연방정부가 무슨 관계가 있냐 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연방정부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데 아, 좀 더 크게 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의 GSA가 예. 11개 디스트릭 리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쉽게 해서 저희가 속해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가 GSA 중에서 디스트릭 5 리전 아. 5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5대호 예. 5대호를 끼고 있는 6개 주. 예, 저희 일리노이, 뭐, 위스콘신, 미네소타,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시간. 예, 예 그렇게 하면 6개. 그러네요. 5대호를 끼고 있는 6개 주에 아. 나와 있는 연방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민국, 뭐, 노동부, 뭐, 농무부. 많죠. 등등등등. 예, 그 연방 정부들이 필요로 하는. 예. 일반 물품, 일반 서비스에 아. 대한 구매 기능을 이 GSA에서 아. 하고 있죠. 요, 그러니까 요 디스트릭 담당하고 있는 GSA에서 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지만 연방 조달의 그 리전 5에 참여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뭐 SBA 8A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유한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쵸. 8A. 그럼 무한 당연히 무한 경쟁에서는 자기가 그 낙찰될 확률이 적겠죠. 그쵸. 네. 그러면 한번 생각 우리가 해보면 연방 정부의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입찰이 편하겠어요? 수익 계획이 편하겠어요? 우리 유국장이 네. 구매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입찰을 붙이는 게 쉽겠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저는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당연히 네. 편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네. 정부 구매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정부 조달인데 예. 구매관이 선호하는 회사하고 자꾸만 계약을 그냥 무조건 해버리면 가격이 아, 비싸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입찰도 해야 되면서 구매관도 편하게 해주면서 예산은 아, 적게 쓰겠어. 이 삼박자가 예, 이 삼박자를 맞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소수 고 약자 네. 그룹도 도와줘야 되면서 아. 요거를 다 막자를 맞춘 네. 게 SBA 8A 개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SBA8A를 인증서를 따게 되면 정부에서 그 SBA8A 인증서를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전체 구매의 약 20에서 23%를 특별 할당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고고고의 그룹끼리만 컴피티션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SBA8A 인증서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가격이 100불인데 예. 500불을 불러도 사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 거기에서부터 약 20에서 23%를 아, 사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SBA8A를 갖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한 경쟁에서 유한 경쟁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공짜는 없어요. 네, 유한 경쟁이지만 거기에서 또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경쟁 단위가 줄어드는 거니까 확률은 예. 그만큼 높아지죠. 높아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마이너 리그 를 미국 정부가 하나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을 다 네. 만족시키면서도 이런 약자 그룹한테 미국 정부가 배려를 해서 네. 이런 약자 그룹도 경제적으로 네. 예, 미국 사회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굉장한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한인사회분들한테, 한인사회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 정말 귀가 솔깃한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또 DB 서티피케이션하고 스몰 비즈니스 사이드 네. 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건 뭐죠? MB도 이제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제가 네. 지금 조금 전에 연방정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주정부 그 이하 단위로 내려오면 이 SBA8A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의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주정부를 포함한 그 이하 단위에서는 SBA8A는 사실 소용이 이제 없어요. 아~ 그냥 쉽게 예. 그냥 SBA8A 하나 따면 네. 뭐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다 써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그 서로의 다르죠. 그 authority가 틀리잖아요. 예. 또 시정부도 틀리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 주정부 이하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어요. 연방 정부의 컨셉은 갖고 왔지만, 근데 예. 네, 그게 소위 말해서 MBE, DBE라는 서티피케이션이에요. 저희 협회의 영문 명칭이 시카고 코리안 아메리칸 MBE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MBE, DBE는 뭐의 약자냐면은 MBE는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너리티, 네. 소수민족. 네. 그다음에 DBE는 Disadvantaged 오. Enterprise. 아, 이제 이해하기가 쉽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BEP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조금 뭐 복잡하지만 굉장히 또 쉬워요. BEP라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 여성 기업인들한테 많은 혜택 주는 거. 아. 네, 그다음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 기업 오너로 있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로 공용으로 해당될 수 있는 그 마이너리티, 우리 전부가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니까 MB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방정부 같은 경우도 건설 쪽은 별도 구매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도 건설 네. 쪽은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에서 아. 별도 발주가 나옵니다. 아. 예, 쉽게 얘기해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아까 연방정부에 해당되는 GSA가 CMS라는 조직이 있어요. Central Management Services. 네. 요 조직의 명칭은 각 주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그렇지만 기본 컨셉은 같다. 예, 일반 상품 재화 네네. 구매 기간이 네. 다 존재한다. 아. 그래서 이제 DBE는 교통부. 교통부. 예, MBE는 일반 재화 상품을 구매하는 조달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서티피케이션이다. 네, 컨셉은 SBA8A와 컨셉은 비슷해요. 기본 컨셉은 아.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용어가 쉽게 네. 풀어졌죠. 네.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set aside. 네. set aside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매관 입장에서는 막 골이 아픈 거예요. 아, 이거 매번 똑같은 건데 왜 매번 내가 입찰을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등등등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련한 게 스몰 비즈니스 셋 어사이드입니다. 아. 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수의 계약을 2만 5천 불짜리 이상이라도 정부 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SB8A를 따게 되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400만 불까지 경쟁 없이 정말요? 예, 와. 입찰 없이 그러니까 경쟁 없이가 아니라 입찰을 거치지 않고 그런 혜택이 그 GSA의 구매관이 이야. 그냥 찍어서 예 대신에 타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 회사를 자기가 찍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수의 계약 예.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스몰 비즈니스 셋 어사이드라는 게 연방 정부의 8A를 따게 SBA8A를 따게 되면은 갈 수 있고 야. 그러면 주 정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거는 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MBE, DBE 서티피케이션 없이 그냥 주 정부 예. CMS 웹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나 스몰 비즈니스 등록 그냥 짧게는 10분, 길게 30분 등록하게 되면 그 주정부, 시정부는 그걸 매년 좀 조정해요. 뭐 어떤 해는 5만 불, 뭐 예. 어떤 해는 7만 불. 예, 예. 뭐 연방정부보다는 좀 단위가 작지만 한 번에 5만 불, 7만 불 내에서는 이 입찰 없이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땅 찍고 헤엄치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은 게 네. 그런 계약들을 지금 누군가는 지금 해서 네. 정부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예, 그렇죠. 그 사람, 그 회사를 경쟁을 해야 경쟁은 또 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뭐 경쟁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렇죠. 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예.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제가 일부 주제로 정한 미국 정부 조달 네. 이것만은 알고 하자의 이것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이 파트를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운 용어들을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방송이 이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아, 나 좀 더 도움을 받고 싶다. 시카고 한인 정부 조달 협회에 연락을 좀 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저희는 참고로 현재 25개 회원사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어는 항상 오픈되어 있고요. 저희는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예.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그 달의 주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정부 예. 조달에 관계된 것도 있고 정부 조달을 더 벗어나서도 네. 더 광범위하게 예. 예, 그런 협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협회 회원으로 들어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냥 나 궁금한 것만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가 요 자막 처리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연락처를. 네, 저희 이메일로 예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저희 대외 협력 이사 그 전화번호 예. 예, 저희 지금 나가니까 예,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30분이 그냥 후딱 지나갔는데. 미국 정부 조달 협회 이것만은 알고 하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하신 분들에게 혹시라도 이 말을 꼭 정말 하고 싶다 하는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1부가 있습니다만 네. 2부, 3부, 4부는 어쩌면은 제가 오늘 한 이 주제보다 네. 더 흥미로울 주제예요. 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무자본, 예. 예, 무재고로 할 수 있는
드랍쇼핑이라는 걸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예. 벌 수 있는 방법. 네. 저희가 2부에서 해드릴 2부에서. 거고. 예. 3부에서는 뭐 굉장히 좀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만, 요새 인공지능이란 용어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네. 이해해서 예. 네, 그게 실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그거에 구체적인 아주 사례를 가지고 예. 예, 현업에서 현재 뛰고 있는 우리 네. 두 분의 강사님이 아주 재밌게 풀어드릴 거고. 이야, 예. 4부에서는 자, 우리가 1부, 2부, 3부 내지는 비즈니스 해갖고 돈을 저축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 예. 금리는 뭐 거의 제로로 간 이 현 시점에서 또 경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네.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아...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답은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네.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예, 대안을 가지고 예, 그렇게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를 구성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네네. 또 준비한 저희로서는 예. 예, 더 힘이 그렇죠. 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클로징 코멘트로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네. 우리 과거에는 항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새 그게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아, 예. 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이 참 참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예,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흩어져야 되지만 저희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는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력으로 예, 뭉쳐서 예, 이 어려운 코로나19 잘 극복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네. 예,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멋있고 감동적인 클로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카고 한인 정부 조달 협회 특별 기획 코너로 준비한 미국 정부 조달 사업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이남수 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 3부, 4부가 더 기대될 네, 것 기대하십시오. 같아요. 네, 저희는 2부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